안녕하세요.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가정 오거리 가정역,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서 나와서 주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주변이 옛날의 구도심을 지금은 전부 재개발을 해서 멋진 그런 아파트가 올라갔고, 또 지금도 공사 중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정 오거리에 있는 포레나 누원시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곳은 포레나 누원시티 정문입니다. 포레나 누원시티는 한화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아파트입니다. 지금 이 아파트는 202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앞쪽에는 상가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공실로 많이 남아 있고요. 지금 이곳은 1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1층은 주차장과 상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2층도 상가로 되어 있고 2층도 아마 주차장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는 3층부터 지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 계단을 통해서 아파트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레나 누원시티는 그 기존에 저층 아파트들이 있던 곳, 또 빌라가 있던 곳, 연립이 있던 곳을 재개발을 추진해서 아파트를 세운 그런 장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평지는 아니고 그 약간 언덕의 아파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층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동마다의 그런 높낮이도 있고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설립을 했고요. 여기는 총 1128세대고 1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층은 12층에서 29층까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평은 78제곱미터에서 116제곱미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평으로 말하면 23평과 30평, 33평, 35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당시에 그 분양가는 얼마였느냐? 이 당시 분양가는 최저 4억 1000만원에서 최고 4억 5천까지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전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또 금리라든가 여러가지 경제지표에 인해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하향 추세, 또 조정기 약간 주춤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에 지금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 주로 이제 지하철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, 가정역에서 여기까지는 약 거리는 650m 정도 되고요. 정문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이 윗동에 있는 데까지 올라오려면 약간 이제 추가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 포레나 누원시티, 한화건설에서 건립한 포레나 누원시티 아파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쪽은 지금 201동이고요. 지금 입주한 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됐지만 지금도 입주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이삿짐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삿짐 차량과 함께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그 아파트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. 아파트가 참 멋있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죠. 그래서 입주한 그 세대에서 나온 뭐 재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쓰레기들이 지금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앞쪽에 이제 그 놀이터도 있고요. 놀이터도 있고, 이곳에는 그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, 또 여기는 202동이네요. 202동 345 라인, 또 이삿짐 차량도 있고요. 저 멀리 지금 보면
몇 층입니까? 5층, 5층, 6층 정도 되는 아파트, 저런 아파트가 이쪽에도 지금 있었는데, 그런 아파트들을, 여기를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저 지금 옆에 보이는 아파트들도 현재 재개발을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수막도 본 것 같은데, 예, 앞쪽에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요. 차 마시는 그런 테이블,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또 가면, 예, 지금 원래 아파트 단지는 이제 차량 운행이 안 되는데, 지금은 뭐 이삿짐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 이제 이삿짐 차량이 아닌 다른 차들은 단지 내로 진입을 할 수 없고요. 전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,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각 세대로 이렇게 출입을 하게끔, 요즘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돼 있죠. 앞에 또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평지에서 여기 올라온 거는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고지대에 지금 와 있음을 느낍니다. 지금 평지에서 보면 여기도 거의 한 10층 높이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이제 그 언덕 위에다 이제 아파트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층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걷고 있는 이곳은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제 분수대네요. 분수대 라운지 포레나, 라운지 포레나 그 앞쪽에 있는 분수대. 지금 분수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봄이 되면 또 분수대를 가동을 해서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입주 이제 3개월 차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설치하는 그런 홍보 부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제가 돼 있고, 예. 또 그 윗도로 올라가려면 지금 계단을 또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층고가 있기 때문에 윗동은 또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쪽에 건립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, 모두 이제 입주가 완료되면 엘리베이터를 가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고요.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고요. 그러면 저는 일단 걸어서 한번 또 윗동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좌측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는 가동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. 네,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당히 그 좀 높은 것을 좀 느낄 수 있겠죠.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이 평지에서 볼 때 가정역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와 있는 것도 한 10층 높이는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산을 올라가는 그런 언덕에다 아파트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층고가 높고요. 바로 앞에 이제 그 유치원도 또 보이고 있군요. 아파트 단지에 있는 또 국공립 유치원이 되겠죠. 유치원이 보이고 있고요. 그 앞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도 이제 또 아파트 동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이삿짐 차량이 있고요. 그 앞에는 이사 후 나온 그런 재활용품과 폐기물들이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바로 이제 앞쪽으로 가니까 여기도 또 이삿짐 차량이 있네요. 지금 3개월 차입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입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213동이군요. 여기가 총 14개동이니까 213동이면 거의 이제 여기에는 거의 다 올라온 거네요. 바로 앞에는 또 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등산도 이제 가볍게 할 수 있고,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아침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저녁에도 할 수 있고, 네,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
네, 가정 오거리 저쪽에 쭉 보이고 있고, 여기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또, 시내버스 정류장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시내버스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파트 뒷면에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내버스가 또 다니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버스를 또 이용해도 되고, 아니면 가정역까지 걸어가면, 여기서 걸어가면 한 15분, 20분 정도 되겠네요. 아까 정문에서는 한 10분이면 됐는데, 정문에서 역까지 올라오는 그 시간이 또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은 212동이고요. 그러니까 최상부에 있는 그런 동들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. 12동, 13동, 14동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뭐 또 밑에 필로티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 오거리 재개발한 포레나 누원시티를 같이 걸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